약간 눈동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언니 혼혈이라면서요. 인간계와 천상계. 어머, 왜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시는지 잘 모르겠네. 그리고 언니 루브르 박물관에서 조각상이 사라졌다는데 그거 언니 감사합니다. 아 진짜 라자레바 진짜 도라이인가요?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용병이라서 좀 도라이 같아요. 아 그리고 이거 저희 꼭 하고 싶어요. 승주건주 응원가 너무 귀여운데 바꾸고 싶지 않으신가요? 아 제가 이거 시크릿 주주 노래인데 저희 조카들이 이 노래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한 거거든요. 네. 네? 치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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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크릿 주주 유 렛츠 고! 오!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 그리고 언니 공충 학대설 해명해주세요. 미모도 개미치셨다는데 어떻게 배구시려까요? 개미쳤죠? 아 왜 이렇게 다 부끄럽게 이런 것만 해주시는 거예요? 그리고 똥머리 이쁘게 묶는 방법 궁금해요. 저는 사실 머리를 막 이쁘게 묶는 편은 아니어서 저만의 그냥 이거는 그냥 묶어요. 그냥 묶어서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아 근데 정말 이게 왜 이렇게 다 좋은 말만 해주셔가지고 언니는 사슴인가요? 내 마음을 녹여. 어머. 네. 진짜 그런 거밖에 없어. 할 게 없어. 주접 그치 그치. 일부러 나한테 더 이러는 거잖아. 저희 1라운드도 좀 잘 버텨냈고 2라운드 시작인 경기인데 좀 초반에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5세트까지 갔는데도 그래도 잘 이겨내준 동료들에게 너무 고맙고요. 저는 울지 않겠습니다. 동료들 얘기하면서 우리 김주장 울지 마라. 무관중 경기를 하면서 팬분들의 소중함을 더 많이 알았고 같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이런 분위기에서 시합을 하니까 더 힘이 나고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응원 많이 많이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내가 나 혼자 컨텐츠 하는 거네? 그럼요. 난 너 선물 있어? 포토카드. 포토카드.